지금 6년차 아로니아 성목의 기준으로 고형은 거의 안 들어가고 2주 간격으로 이제 자가제조 자담식 다양한 액비를 그러니까 생육 단계별로 이렇게 넣어 주신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거 조성하실 때 뭐 밑거름은 어떻게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안 넣으셨나요? 아, 그때 당시에는 밑거름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 650평의 그 축분이 네. 축분이 그게 20톤 차로 세 대가 들어갔어요. 60톤.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완전히 완숙된 그 부숙이 된 거라고 얘기를 듣고 구매를 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숙이 된 게 아니라 거의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찔한데 그러면서 계속 액비를 넣고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뀌었는데 그 지금도 사실은 그 많이 넣고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작게 넣고 소량을 넣고 나서 재배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아니면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넣고 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는가 하고 봅니다. 그러면 삼농장까지 다 일시에 개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연차적으로 계속 개원을. 지금 삼농장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를 돌을 채웠고요. 그다음에 한 2.5m, 3m 정도를 흙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어머님께서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에 참깨와 콩을 심었다는 것이 생곡을 하신다면서 놀려둘 수가 없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마늘도 심고 콩도 심고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하는데 그러는 이유가 전혀 가뭄 영향 없습니다. 네. 거의. 그런데도 올해도 비대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고 관주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에 관주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삼농장 하실 때는 예. 그 퇴비를 제가 질문이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무투입 했고요. 그래서 2년간을 재배를 해보니까 나무가 수세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혀 넣지 않고 재배했던 것과 넣었던 것과 재배 생태라든가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일부러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 유박을 사실은 그때 조금 넣었지만 처음 넣었고 그 다음부터는 유박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 그 개분을 항생제 들어가지 않는 그 개분을 부숙이 된 것을 골에다가 지금은 조금씩 뿌려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그 처음에는 실패를 하셨었고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규 또 만약에 한다면 처음에 깁이 조성할 때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자담에서 말씀하시는 미생물 우리 액비를 다량 만들어서 특히 아로니아를 재배하려 한다면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찾아가서 전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그 열매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내가 살포를 하고 로타리를 치고 해서 다 기반을 조성해 놓고 나서 식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걸음은 넣으실 것 같으세요, 안 넣으실 것 같으세요? 안 무투입인데 그 액비와 뭐 토착 미생물 뭐 이런 걸로 기반 조성을 하고 하신다 이 얘기죠. 앞으로 우리 저기 신규 개원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이게 중요한 코멘트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농사 지실 때는 역시 교수님이시래도 실패를 한번 하셨고 그걸 교훈 삼아서 무투입해 오시니까 기반 조성 없이는 이게 생육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반 조성을 하고 하라. 자담식으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자담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로니아에 최적화된 액비를 만들어서 자가 생산해서 그것도 사실 굳이 다른 분들에게 얻어갈 것도 아니고 자가 생산해서 그것을 방제를 적어도 3회, 4회 정도 하고 로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뿌리 그 착근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 1농장 같은 경우는 3농장은 그냥 메꿨지만 마사토로 메꿨지만 1농장 같은 경우는 평토 작업을 하고 육다불을 가지고 하루 종일을 포크네로 다 팠어요. 전부 다를. 그랬더니 여기는 그 뿌리가 착근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농장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이 토양이 사실 살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비 체계와 수영 관리, 그다음에 이제 개원 시 주의 사항.
예. 예, 이렇게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